쭉 1차로 가고 있고요. 상당히 밝네요. 네, 무척 밝아요. 자, 여기에서 이거 뭐야? 이런. 자, 무진짜 밝게 보이죠? 무진짜 밝게 보이고 차 두 대가 사고나 있었어요. 그래서 1차로 2차를 막고 서 있습니다. 여기서 쭉 이렇게 1차로에 차가 한 대 있죠. 그리고 또 여기 또 한 대 있죠. 이번 사고 상대 보험사는요, 블박차가 70% 잘못됐다고 합니다. 차 두 대가 사고나 서 있었어요. 하나는 1차로, 하나는 2차로에. 아무런 등도, 전조등, 비상등, 미등 아무것도 켜지 않고요. 블박차가 더 잘못됐다고 주장합니다. 블박차 70%라고 주장합니다. 블박차 보험사는 아니지, 니네가 더 잘못됐지. 안 보이잖아. 니네가 90%야. 이렇게 주장하는데요. 그런데 여기서요, 여러분들 아까 보셨습니까? 혹시 갓길에 뭐가 있었습니다. 갓길에 뭐가 있었는지 이번에 빨갛게 동그라미 표시하겠습니다. 자, 오른쪽에 갓길 잘 보세요. 갓길에 사람이 뭔가 흔들고 있습니다. 이겁니다. 스마트폰 프레쉬. 이걸 흔들고 있었어요. 프레쉬로. 그런데 이분은요, 사람은 못 봤대요. 사람 못 보고, 반딧불이 번쩍번쩍하네? 이 겨울에? 저게 뭐지? 반딧불처럼 느끼셨답니다. 나중에 보니까 사람인 걸 알았지, 그 당시는, 그리고 거기 운전자 말고도요, 두 분이 더 계셨는데, 아무도 저 사람 본 사람이 없대요. 이런 걸 해야죠, 이런 거. 이런 플래시로 이렇게 해줘야지. 그래야 뭔가 사람들이 조심하지. 저 스마트폰 저거요, 컴컴한 고속도로에서 갓길에서 아무리 흔들어봤자 반딧불처럼 느꼈답니다. 보시죠. 가로등이 없는 동해고속도로에서요, 시속 90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아무런 등도 켜지 않은 두 대의 차가 가로막고 있어 제가 들이받았습니다. 사고 현장 100m 앞에서 휴대폰을 흔들면서 경고를 했는데 저에게는 반딧불 정도로 보였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앞에 1차 사고 낸 차의 100% 잘못이다. 앞차가 더 잘못이다. 왜 들이받아도 블박차가 더 잘못이다. 투표 시작. 여러분들은 1차 사고 낸 차가 100% 잘못이다. 68%. 반딧불 보고 좀 신경 썼어야지가 32%입니다.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은 단 한 표도 없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앞에 사고 난 차 100%라는 의견이 68.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32. 그런데 경찰은요, 이럴 때 뒤에서 들이받은 차를 가해 차량으로 봅니다. 왜냐하면 그 차가 넘어져 있던 차가 와서, 옆으로 돼 있던 차가 와서 날 때린 게 아니잖아. 내가 때렸잖아. 때린 쪽이 잘못이지. 그거는 매우 매우 형식적이죠. 그래, 때린 건 내가 때렸어요. 근데 왜 거기 서서 날, 실질적으로 상대가 날 때린 거죠. 정상적으로 잘 가고 상대가 날 때리고 내가 때린 게 아니잖아요. 안 보였기 때문에. 고속도로에서요, 밤에 가로등 없으면 40m 밖에 안 보여요. 50m 안 보입니다. 이론적으로는 4, 50m 그러는데요. 50m 안 보이고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3, 40m예요.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으로 가면 28m 1초에, 90으로는 25m. 그러면 50m 비춰진다 치자고, 50m. 50m도요, 허연 차도 불빛을 받아야 이게 뭐 비치죠. 검은 차든 하얀 차든 불빛 안 받으면 안 보여요. 50m가 보인다 치자고요. 2초 만에 어떻게 피해요? 그리고 1차로에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? 1차로에 가로막고 있어서 겨우 피했는데. 자, 여기서요, 쭉 가서. 저 반딧불이고요. 네, 반딧불 신경 안 쓰죠? 반딧불. 네, 지금은 보이죠? 반딧불. 여기서 으악! 또 있어요. 이거 어떻게 피해요? 그래서는 100대 빵 의견입니다. 그리고요, 저 반딧불. 아, 뭔가 뭐지? 근데 여기 위에서도 번쩍했어요, 위에서도. 여기서요, 여기
요거는요, 지나가는 차들, 저 불 번쩍번쩍했다고 과속이라는 뜻은 아니에요. 저게 교통량 조사 차량도 지나가도 번쩍번쩍할 때도 있어요. 그게 뭐, 이것도 번쩍거렸지. 저 반딧불? 저쪽 일부러 쳐다보지 않으면 저 모르죠. 이거 안 보여요. 그래서 백대빵 의견인데요. 근데 이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. 아, 그리고 또 저 앞에도 뭐가 번쩍번쩍한 차가 있었는데요. 여기요. 여기 요 앞에 번쩍번쩍하는 거 있죠. 그것도요, 블박스 운전자는, 저 블랙박스에 보였지만 블박스 운전자들은 저게 안 보였대요. 서 있는 차. 저 번쩍번쩍하는 게 저기 있지만은, 근데 막상 요 차 때문에, 이 차 때문에 저 앞차가 잘 안 보였다는 거예요. 앞에서 번쩍번쩍하는 차가요. 그리고 여기서도 좀 멀리 떨어져 있고요. 그래서 이게 안 보였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100대 0의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다만 두 가지 아쉬운 점. 겨울철에 왜 이렇게 큰 반딧불이 있어? 이상하네? 그리고 저 앞쪽에 뭐가 번쩍번쩍한 게 있네? 그때 미리 좀 속도를 줄였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. 자, 여기서요. 상대 보험사 측은 불박차 70이라고 그러고요. 우리 보험사는 오이 니네가 90이고 나 10이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. 여기서 반딧불처럼 보이더라도 미리 보셨나요? 비상등기 서 있는 차 미리 보셨나요? 저기 왜 저러지 생각 못하셨나요? 그리고 영상이 무진장 환하게 보이는데요. 썬팅이 없어서 환한 건가요? 아니면은 나이트 비전 때문에 실제 운전자 눈에 보이고 더 환하게 찍힌 건가요? 그랬더니 밤 8시경이었고요. 저 100 안 넘었고요. 사람은 몰랐어요. 반딧불 같은 게 흔들리는 거 보고 뭐지? 했지만은 속도를 줄이지는 못했습니다. 뭐지? 뭔가가 있으면 속도를 줄여야 돼요. 썬팅은 안 했고요. 최신 블랙박스라서 나이트 비전으로 화면이 훨씬 더 밝게 보입니다. 내 눈에 보이는 게 훨씬 더 밝게 보이는 거예요. 갓길에 깜빡이, 비상깜빡이는 투싼 차가, 이철했던 차가 막고 있어서 멀리 있어서 인식은 못했습니다. 저는 제과실 빵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, 저도 불박차가 실 빵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면서 이상한 반딧불, 좀 커다란 반딧불, 왜 겨울에 고속도로에 반딧불이 있을까? 그때 속도를 줄였어야 돼요. 그리고 저 멀리서도 뭐가 번쩍번쩍하는 게 있으면 미리 속도를 줄였어야 돼요. 그래서 100대 0의 가능성을 충분히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하면서 적어도 앞차 잘못이 70% 이상이야 그랬죠. 안 보입니다. 여러분들 만약에 사고 났을 때 차를 신속하게 옆으로 빼야 되고요. 그리고 차로 움직일 수 없을 때 등도 안 켜질 때 이거 잊지 마십시오. 이거.